나왔다, 다 나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떨어진다. 조금만 더. 오케이. 천천히 진행할게요. 작업자들이 더욱더 까다롭게 이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무 자체가 비싼 나무이기 때문에 곱게 다뤄야 됩니다. 아, 이것도 비싸네요. 네. 일반 목재의 두 배 가격인 캄포나무.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귀한 나무인 만큼 시중에서도 고급 도마 목재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오늘 한 22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22톤? 네. 이거 한 달에 한 45톤. 1년이면 550톤 정도 들어옵니다. 목재를 옮기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남짓. 이제 본격적으로 도마용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목재가 이동한 곳은 재지기가 있는 공간. 이곳에서 적당한 크기로 나무를 잘라 건조한 뒤 도마를 만들 예정인데요. 오늘 자를 나무는 개당 무게가 1톤, 둘레가 50cm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 엄청난 목재를 잘라내는 이곳 재재기의 크기 또한 남다릅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야, 우리나라에서는 크다고 봐야겠죠. 크다고,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재재기의 길이는 약 12m. 길이 10m 나무를 하나 재재하려면 약 20분 남짓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도마형 목재를 재재하는 과정은 이곳에서 가장 노련한 숙련공이 담당합니다. 작업자가 재재기에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키자 갑자기 재재기 위에 올려진 나무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더니 회전을 합니다. 암기를 따지면 안 되고 돌려가면서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나무의 특성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작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 전문가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쪽 그 기술자들이 볼 때는 나무 결이 있습니다. 네, 그 흰단면이고 그 절단면 해가지고 면이 있는데 그 나무 결 방향대로 키는 겁니다. 나무의 결을 살피지 않고 자를 경우 재재하는 톱날에 금이 가고 나무가 잘 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최대한 나무를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잘라내기 위해서는 나무의 상태를 계속 살펴가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마형 목재는 너무 얇지도 또 너무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로 재재를 해야 나무 고유의 문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이 좋아요. 아, 나무 결이. 여기 있어요. 네. 어떤 나무와 비교할 수 없도록 아주 결이 굳은다. 예쁜 예술적인 나무입니다. 캄포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단단하면서 칼자국이 많이 나질 않아 도마형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도마형 판재를 만들기 위해선 3cm의 두께로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그 보고 잘라야 되는 게 보지만은 나무를 어떻게 실으면 더 물량이 더 나오나 이제 보고 그런 걸 보니까. 이 나무는 단단하고 모양이 고르질 않아서 다루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은데요. 무게까지 상당한 통나무를 돌려가며 자르는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부담되시겠어요? 좀 부담이 되죠. 나무 한번 잘못 끼면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작업한 도마용 판재는 도마 약 2,000개 분량. 반나절이 다 돼서야 재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바로 이게 도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 이거는 자연 건조를 시키기 하의 과정입니다. 건조대에 넣어서 한 10분 정도 건조를 시키고 그다음에 인공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앞으로 160일가량의 시간 동안 건조를 시킬 예정입니다. 여전히 분주한 도마 공장.
지난 100일 남짓한 시간 동안 자연 건조를 마친 도마형 목재들이 다음 작업을 대기 중인데요. 자, 저쪽으로 끝으로 가요. 자. 도마형 목재가 이동할 곳은 인공 건조실. 그런데 자연 건조 뒤에 인공 건조를 또 하느냐고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서 들맞는 부분을 속까지 건조시키기 위해서 건조를 시킨 겁니다. 4주 동안 온도 50도 미만으로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무 도마의 생명은 건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나무의 뒤틀림과 갈라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라는군요. 그날 오후 공장 내부에서는 도마 제작이 한창입니다. 공장 안 작업대 위에 수북이 쌓인 것은 바로 자연 건조와 인공 건조를 모두 마친 도마형 목재인데요. 나무 도마 제작의 첫 과정은 건조하면서도 상하거나 흠집이 난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도마 제작에 있어 첫 단추인 만큼 작업자들의 신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관 부분을 크랙이라고 해요. 이런 나무에 옹이가 이렇게 있어요. 작은 옹이도 있고 큰 옹이도 있고 음식물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금관 부분에 이물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특히 도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미세한 흠집 하나 허투루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군요. 앞뒤로 살펴보면서 크랙도 없고 오기가 없는 부분의 최상의 목재만 선택을 합니다. 선택받은 애들만 도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재에서 오늘 도마로 사용될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야 하는 것이 관건. 이 나무에서는 이 부분이 도마가 되는 겁니다. 길이 최대 40cm, 두께 3cm의 목재 한가에서 도마로 탄생될 수 있는 개수는 단 하나. 때문에 작업자는 도마를 만들기에 적합한 부분을 찾아내 자르는 작업을 매일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나무의 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건조된 나무의 상태가 오늘따라 좋지 않아서 버리는 게 반이 넘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럼 이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할 데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다 사용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캄포나무를 관리해서 도마를 제작하는 이곳. 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더하지만 도마로 사용할 만한 것을 골라내면 1년 목재 사용량 600톤 중 약 20% 정도밖에는 나오질 않는다는군요. 때문에 나무 도마가 비쌀 수밖에는 없는 이유입니다. 선택받은 도마형 목재는 가공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수평을 맞춘 후 모서리까지 마감을 하고 걸어둘 수 있는 구멍까지 뚫어주면 도마의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드럽고 단단하지만 실용성을 갖춘 도마의 모습으로 변신할 차례. 완벽한 도마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군요. 총 두 단계를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샌딩을 한 다음에 오일칠을 해야만이 도막이 잘 형성되고 그다음에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도마가 만들어집니다. 도마의 품질은 반 이상이 연마 작업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업자의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제법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춘 도마.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군요. 사포 작업이 끝난 도마들을 난데없이 물속에 넣는 작업자. 설상가상 도마에 물을 골고루 적시는데요. 하하, 도통 감이 오질 않는군요. 기껏 다 말린 건데 왜 물에 다시 넣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리 곱게 샌딩해도 네. 그 나무 결 표면에 있는 보풀하기들이 있습니다. 네. 주방에서 물이 닿으면 그 보풀하기들이 일어나서 거칠은 느낌이 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보풀하기들을 제거해주면 그리고 이제 오일을 발라주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오일이 더 이제 잘 들어가고 도막이 잘 형성이 돼서 도마를 오래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 도마의 미세한 보풀까지 잡아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이거 다 말린 거잖아요. 근데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샌딩하고 다시 이제 건조시키면 이거는 빨리 마릅니다. 약 3시간 남짓한 입수 과정이 끝나고 다시 제자리를 찾은 나무 도마. 10여 분이 지나자 물기 없던 도마 표면에서 미세하게 작은 입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퍼질을 하면 이제 다 갈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끈해지는 겁니다. 더 매끈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목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촉감을 매끄럽게 살려주는 섬세한 작업. 입자가 거친 사포에서부터 고운 사포를 사용해 나무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매끈한 모습. 연마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동시에 한쪽 다른 공간에서는 다음 작업이 이어집니다. 연마 작업을 마친 도마는 이 미끌미끌한 액체를 이용해 마감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무엇을 바르는 걸까요? 오일을 바르고 있는데요. 예, 어린이 장난감에도 바르는 천연 미네랄 오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도마의 수명이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도마의 보존성을 높이려면 이 작업은 필수인 셈. 이때 작업자의 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군요. 이게 세게 힘을 줘야지만이 오일이 골고루 침투가 됩니다. 여러 번 문질러주면은 김치 국물 같은 것도 이제 스며들지 않고 예 제품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손으로 이렇게 정석껏 문질러줘야 됩니다. 작업자가 공을 들일수록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춰가는 나무 도마. 분위기가 막 살아나잖아요. 살아나.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으네요. 마감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공정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무늬와 색깔이 극대화되는 순간이라는군요. 하면서 그냥 감탄사가 나와요. 진짜 좋다. 오일 마감하면서 네. 아니, 이런 문양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도마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재부터 건조, 도마의 완성까지 약 170일 남짓. 작업자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고 여러 공정을 거쳐 각별히 신경을 써가며 도마를 만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요리하는 사람들이 도마를 사용할 때 칼질을 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 뿐더러 건강한 한 끼가 이곳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빨리 잘 먹어요. 아, 우리 잘 먹어요? 예. 때문에 고단하지만 수고로움을 마다않는 작업자들. 두 시간 가까이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건조대에 넣어서 12시간 하룻밤 재운 다음에 그 다음날 똑같은 과정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3일 해야 돼요. 아, 또 3일 동안 해요? 예, 예, 예. 그래야지만이 진짜 명품 도마가 탄생이 됩니다. 국내의 연간 도마 생산량은 약 180만 개. 그중 나무 도마의 생산량은 약 20만 개가량.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처럼 나무 도마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흠집이 하나도 없죠. 잘 만들어졌다.
특히 나무도마는 하나의 나무에서도 부분적으로 무늬와 색깔이 모두 달라서 각각의 고유한 멋을 살릴 수가 있다는군요. 도마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나무의 결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만의 가진 도마예요. 단 하나뿐이? 그렇죠. 이곳에서 생산하는 도마는 약 10여 가지. 완성된 도마 하나하나의 개성과 문양이 살아있어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연이 키우고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탄생시킨 건강한 도마인 셈이죠. 이건 정말로 천 개 중에 하나 나올 만한 그런 칼라네.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 보기엔 되게 예쁜데. 아, 실용적인 면도 정말 좋습니다. 아주 명품 도마입니다. 여러 공정을 거쳐 인내와 정성으로 만들었기에 작업자들의 자부심 또한 남다르다는데요. 마무리 작업까지 여러 노고를 거쳐 갈 길을 재촉합니다. 음식을 다루는 주방용품인 만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까지 더해져 탄생한 나무도마. 이제 도마 공장에서 세상으로 긴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도마 공장. 오늘은 인공 건조를 마친 도마용 판재들이 건조장 밖으로 나오는 날인데요. 나무가 잘 건조됐는지 살피는 작업자들. 큰일 났네 이거. 이것도 네? 도마 하나도 안 나오겠네요. 여기 하나는 그냥 버렸는데요. 그런데 건조된 도마용 판재를 살펴보는 작업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건조된 나무 이곳저곳에 금이 가거나 금집이 발생한 상황. 말르는 과정에서 뒤틀리고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도마로서의 가치가 한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넉 달간의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한 세 개 거리인데 두 개는 나오겠네. 네. 이거는 또 괜찮아. 괜찮아요. 이것도 한 개뿐이 안 나오겠다. 그 많은 나무가 들어와서 그럼 도마가 되는 게 100개 없겠네요. 아, 한 20%, 15%에서 20%예요. 도마가 되는 나무가요? 네. 저희 나름대로 이제 건조장 시설을 최신 시설로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네. 건조 과정에서 얘들이 이제 뭐 갈라지고 휘고 그러니까 저희도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도마로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이런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수십 년간 나무를 다뤄온 작업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캄포나무는 늘 이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도마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많은 나무를 그냥 버릴 수는 없는 노릇.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금 특별한 주방용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플레이팅 보드나 아니면 이제 도마 특수한 형태의 도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도마인 거예요? 예. 일명 디자인 도마라고도 부르는 이 나무 도마들은 실용성과 편리성 그리고 색다른 디자인을 더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도마를 조리용뿐만이 아니라 그릇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나무 도마 제작과는 달리 디자인 도마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작업의 시작인데요. 모든 나무가 다 틀리고 문양이 틀리고 크랙이 틀리기 때문에 뭐 천 가지면 천 가지가 다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화된 제품, 일반적인 네모난 모양의 나무 도마로 만들 수는 없지만 건조 단계에서 손상된 나무는 다양한 형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군요. 나무가 많이 틀려서 크랙도만 갈라져서 판재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판재로 쓰면 통판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런 도마를 예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지죠. 디자인 도마는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맞춤 방식으로도 제작되는데
쓰임과 취향에 맞게 실용성과 편리성을 더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의 옹이와 금이간 부분을 제거한 후 360도로 회전하는 띠톱으로 밑그림을 재단하면 디자인 도마의 기본 모양이 갖춰진다는군요.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한 마리의 새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크랙이 있거나 하면 보통 이렇게 나무를 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제품화돼서 이제 쓰게 되니까 로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사이좋은 두 사람이 어깨를 기대고 있는 한 쌍의 부부 도마에서부터 자투리 나무를 활용해 자연 속 동물들의 모습으로 변신한 도마는 개성까지 더해졌습니다. 도마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듯 요즘은 자신만의 취향을 살려 한 끼의 음식을 멋스럽고 독특하게 나무 도마 위에 플레이팅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욕구가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만큼 나무 도마 또한 화려하게 진화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400 이상 되는 거. 아, 야, 큰 도마 하나 주문 들어왔어요. 주문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기성 말고요? 예, 기성 말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 저 크기대로 저희는 다 주문 받아서 그렇게 꼭 맞춤 사이즈로 저희가 제작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문이 들어온 나무 도마는 식당에서 사용할 도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히 나무를 고르는데요. 예, 사이즈 안 나옵니다. 사이즈 안 나와요? 예, 이것도 업소용은 이제 작은 도마가 아니고 많은 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도마가 필요하고 또 두꺼워야죠. 크면서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나무를 찾고 다니시죠? 예. 건조된 나무를 꼼꼼하게 고르는 작업자. 애써 고른 나무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 시간의 실랑이 끝에 오늘 작업할 맞춤 도마용 판재를 찾았는데요. 이 정도면 450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이 요구한 주문에 맞춰 도마 재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측면 80방, 그 다음에 180방 전체. 식당에서 사용할 도마이기 때문에 일반 도마보다 크기가 커서 작업 또한 여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안 되나도 보프라이가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좀 힘은 들죠. 근데 이게 보통 고객분들이 그 기성품 사이즈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문합니다. 원하시는 사이즈의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쓰시면 정말 만족하죠. 내가 직접 사용할 도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작업자 때문에 어느 공정 하나도 허투루 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작업까지 더해주면 식당용 맞춤 도마 완성. 누군가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주방의 숨은 주역 도마. 이곳에 오랜 시간과 정성어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그 고난을 다 겪고 정말 착하고 예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는 그런 기분입니다. 감동이에요, 감동.